예, 오늘 아침부터는 이제 베드로 후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잘 묵상하지 않던 말씀들을 이제 좀 자세하게 아침에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데, 오늘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받을 자,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혹은 본성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하나님의 본성을 부여받은 자 혹은 받을 자.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와 함께 사도 베드로가 쓴 서신이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13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썼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떠난 후에라도 그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죽기 직전, 그러니까 순교했지 않습니까?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이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그게 순교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똑같이 지고 죽냐?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서 이렇게 순교했다고 기독교 전승에 그렇게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대략 네로 치하에서 순교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 옛날에 그 영화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 장면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로마에 박해가 일어나니까 로마를 떠날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하고 로마 피신해서 갈라 그러는데,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환상 중에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를 만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어봤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물어보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내 백성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로마로 간다. 베드로 그 말을 듣고 피신하는 걸 포기하고 가서 순교했는 영화에 이제 그런 장면이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때가 대략 한 AD 65년 정도 되는 것으로 학자들이 보기고 있기 때문에 AD 65년 직전에 베드로후서 썼을 거예요. 그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전서를 썼고,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는 네로 박해가 일어나기 직전이고, 후서는 일어난 후입니다. 일어난 후에. 좀 상황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이 기록이 되었어요. 자,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아침이지만 좀.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예언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일 끝에 21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이 이미 암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네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은 네가 늙으면 네 팔을 벌리리니. 팔을 벌리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팔을 벌리는 거잖아요. 그죠?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 뭐라 그래요, 요한이? 어떠한 죽음으로 베드로가 죽을지를, 죽어서 영광을 돌릴지를 예언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 십자가를 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나를 따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그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제 베드로가 로마의 그 네로 치하에서 아마 이제 자기가, 그 생각이 났겠죠. 이 이제 요한복음 보면은 그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뭘 물어봐요? 아, 그러면 예수님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도 요한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과 인생의 길을 가는 것이고, 너는 너에게 주신 사명을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다 달라요. 우리 각자의 가는 길이. 사도 요한은 안 죽습니다. 순교 안 합니다, 이 사람은. 물론 이 사람은 이제 반모섬이라고 하는 감옥에도 갇혀가지고 거기 있었지만은 또
도미티안이 일찍 죽는 바람에 다시 석방이 돼가지고 다시 에베소에 들어와서 이 목회하다 아주 막 나이 늙어서까지 목회하다 이렇게 사도요한은 갔어요.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를 했어요. 누가 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다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갈 길이 다 다르니까 우린 자꾸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서 나는 없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더 주신 거 가지고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는데 다 달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갈 길이 다 달라. 예.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는데 아마 그걸 생각했겠죠. 그게 늘 생각 안 났겠어요 여러분? 네가 늙으면은 네 마음대로 못 간다. 팔을 하늘 벌려서 네가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는 건 나같이 나를 따르라. 그때 아마 뇌로 치아해서 베드로가 그걸 느낀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내가 갈 때가 됐구나. 내가 죽음으로 순교함으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가 됐구나. 그것을 이제 아마 직감하고 베드로 후서를 쓴 그 15절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죽기 직전인데 자기가 목회하고 개척했던 교회들 지금 주로 이제 베드로 전서에 보면 터키 서쪽 서북쪽, 중부에서 서북쪽에 있는 교회들인데, 그 교회들이 생각이 났겠죠. 그래서 전서는 이미 썼지만은, 그들을 마지막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다시 이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됩니다. 이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이 편지가 어디로 보내졌냐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러분, 이제 성경책 집에 가셔가지고, 그 바울 선교 지도, 터키 나오는 지도를 보시고, 베드로 전서 1장 1절을 읽으면 확인해 보세요. 그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가 어디에 있는지. 터키. 지금 터키가 한 나라지만 그 당시에는 터키가 굉장히 여러 나라로 나뉘어 있었거든요. 터키의 지중해 쪽으로 서쪽, 중부에서 서쪽, 북쪽 주로 이쪽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냥 쉽게 지금으로 말하면 아, 터키에 좀 있는 교회들이구나. 터키, 지금 터키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쓰지 않습니까? 거기도 터키죠. 그쪽 남쪽, 동남쪽에 주로 이렇게 있는데, 뭐 서쪽도 있지만은, 좀 다른 교회예요. 터키가 굉장히 크죠. 땅덩어리가. 예. 좀 다른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여기 교회를 누가 세웠냐면, 사도행전 2장 9절 여러분 말씀해 보면은,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 이 오순절날, 유대인들이 많이 오죠. 각지에서 명절날 다 옵니다. 이 디아스포라에 살던 유대인들이, 해외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거기 살던 유대인들이 명절 유월절이 되면은 고국으로 순례를 와요. 예? 저 지금 이슬람교도들이 저 무슬림들이 메카로 순례를 가는 것처럼 다 순례를 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이게 왔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그때 오순절을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죠?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베드로가 그때 막 설교를 해가지고 3천명 회개하고 이런 역사 일어날 때 그때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 여기에 독이야, 본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연구자들이 생각이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거기에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가가지고 이제 그걸 더 확장시키고 했겠죠.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도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세웁니까? 아니, 그가 며칠 왔다가 복음 듣고 가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겠지만은 그 당시에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요. 한 100여 년 전에 여기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막, 장백산, 백두산 이쪽 막그 함경도니 막 이쪽에 막 완전히 산골 마을, 산간 마을. 그쪽 돌아다니면서 탁 선교를 했는데, 거기 가서 그냥 복음 전하고 선교사들이 가면은 그딴 예수 믿은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거기 교회가 세워졌어요, 막. 그런 역사들이 그때는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런 조건이 안 갖춰졌을 때는 엄청난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렇게 복음 한번 듣고 예수 믿은 사람이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교회 만들고 막 하나님 말씀 주고 가면 그거 같이 읽으면서 막 예배드리고, 막이 정도였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게 대단한 역사가. 그러니까 이때 세운 교회가 이 교회들이고, 베드로가 가서 나중에 더 목회를, 했던 그런 교회들이. 오늘 좀 이 소시간이기 때문에 좀 서론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성장에 관한 것이에요. 영적인 성장. 여러분, 사람도 태어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성장해야 되죠, 아이들이. 부모들의 애가 키가 쑥쑥 자라고 덩치도 쑥쑥 크고 막 이렇게 되길 바랄 거 아닙니까? 그죠? 성장. 또 뿐만 아니라 인격과 지식도, 그죠? 지혜도.
성장해야 되잖아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예수 믿으면 맨 처음에 애기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갓난 애기나. 중생에 따르죠.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이제 우리 옛사람은 죽고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인격이나 성품이나 신앙이나 이게 애기야, 애기. 예? 여러분 예수 막 믿었다고 그 사람이 확 갑자기 성인이 되고 막뭐다 성품이 완전히 바뀌어갖고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처럼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 이제 애기같이 된그 신앙인이 어떻게 돼야 돼요? 신앙도 인격도 성품도 다 이렇게 성장해야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장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성장하지 않는 교인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책망하시죠, 하나님이. 그 정도 예수 믿고 시간이 지났으면은 마땅히 너희가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하거늘. 아직도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무른다. 그래서 하나님 굉장히 책망을 하세요. 내가 신앙의 연조가 지나 태어난 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됐으면 그 나이에 맞게 애가 자라고 모든 지식도 자라고 지성도 자라고 다 자라야죠. 안 자라면 이게 비정상인 거 아니에요. 그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안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영적인 부분에는. 그냥 매일 어린애 수준에서 머물러 있고 어떤 사람 퇴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영적인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 이걸 원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그이 교회들의 그 당시 그 헬라를 지배하던 철학자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 스토아 철학이라는 거하고 이제 에피쿠리아누스주의 에피쿠리아누스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이 철학자들하고 그다음에 영지주의라고 이제 초기 플라톤을 따르는 이단들이 나중에 플라톤 철학을 따르는 이단들이 나오는데 이단들은 이 세계부터 나오는데 이제 그 초기 모습들이 나와. 영지주의는 뭐냐 쉽게 얘기해서 이 물질 세계는 다 타락하고 더럽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를 다 죄로 오염된 것으로 부정하고 우리 인간도 영이 여기 우리 육신의 감옥에 갇혀 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 물질은 다 썩어 없어지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을 부인했어요. 아, 육신이 이렇게 더러운 물질인데 이게, 아, 어떻게 하나님이 이 더러운 물질을 입고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느냐. 그리고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해. 이래서 이 요한 1서 같은 데 보면 집중적으로 다루죠. 영지주의, 초기 영지주의 잘못을. 그럼 부활도 부정하겠죠. 아, 육신이 더러운 데 뭘 부활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는 것도 부인하는 거죠. 아, 물질은 다 썩어 없어지고 멸망해버려야 되는데. 예? 기독교 기본지를 다 부정한 영적인 것. 우리 죽으면은 그냥 육신의 감옥에서 영혼이 벗어나가지고 그 영혼만 영원하게 불멸한다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영혼만. 영혼 불멸설. 근데 기독교를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기독교는 뭘 믿어요? 육신의 부활을 믿죠. 예, 육신의 부활을 믿어요.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고 이 세상도 구원받는 거예요. 이 물질 세계도. 이 시간의 세계, 물질 세계도 다 하나님 새롭게 창조하는 거지. 이게 썩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근데 기독교를 이렇게 이해하는 기독교 많아요. 잘못 알고. 이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단들이 거짓을 자꾸 가르치니까 성장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성장 못 합니다, 신앙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이 주일인데 주일날 한번 와서 말씀 먹어가지고 성장하지 못해요, 영적으로.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주일날 한 번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밥 먹어요. 여러분, 지나면서 밥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양실적으로 죽죠. 여러분, 바로 이 영적인 성장인데, 이 말씀 공부하면서, 여러분 안에도 영적인 성장이 있기를. 좀 예수를 그만큼 믿었으면, 이제 우리 모든 부분이 좀 성장하는, 주님 보시기에 흐뭇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자라면.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이게 편지 형식으로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1절, 2절은 다 편지에 나오듯이 인사말이 있어요.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은혜와 평강은 헬라인들도 늘 인사말에 쓰는 말인데, 바울은 이제 그걸 전혀 다른 의미로 바꿨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어제 제가 절결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평강이 뭔지. 그래서 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그렇게 기도하시고 가셨죠?
하루 좀 평안하셨어요? 은혜 충만하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하루하루가 매일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그날 하루 주님이 주시는 샬롬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가까운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함으로 샬롬과 은혜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오늘 인사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인사하고 또 문자도 한번 보내주세요. 오늘 이거 공부했으니까 샬롬 무슨 김 집사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 집사님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카톡 하나 보내주세요. 오늘 베드로전 후서 1장 1절 4절 말씀 배웠는데 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울도 기도했네요. 생각이나서 집사님 적어 보냅니다. 이러면 이게 어떻게 돼? 이거 인사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이 베드로처럼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받은 사람이 은혜와 평강. 그 사람도 보낼지도 몰라요. 그래서 1, 2절은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사말을 마치는 후에 이 이제 베드로가 우리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가르치는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그동안 바울 서신들을 쭉 공부해봤는데 베드로가 쓴 이제 서신을 읽으니까 이 어휘부터 상당히 달라져요. 굉장히 이 3절, 4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말씀이 전혀 다른 어휘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베드로후서 쓰면서 자기 손자를 3살 먹은 손자를 데리고 장난감 가게 큰 백화점 장난감 가게 갔더니 얘가 이 장난감 딱 보니까 막 한더미 같이 나 있잖아요. 큰 백화점에 장난감이야 다 그냥 토이 거라고 애들 장 그건 봤는데 미국에 막 애들이 가면 막 뒤집어져요. 얘가 가도 3살짜리 놈이 그러더라는 거야. 말을 못하고 그걸 보더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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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너무 그 좋은 거 보면 뭐가 나와요? 와밖에 안 나오잖아요. 우리 어디 저 여행 갔는데 뭐 바다가 멋있으면 우와 우와 그러잖아. 우와 우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톰 라이트는 바울이 전공인 사람인데 그 신학자 읽으면서 자기가 그런 걸 느꼈다는 거예요. 어휘나 이런 것들이 너무 그 신비하고 막그 흥미로워서 자 와! 와! 그런 걸 느꼈다는 거예요. 아, 그 정도 깊이 있게 신학자니까 이제 말씀을 읽겠죠. 자, 오늘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랬는데 이 신기한 이런 번역이 참 이거 왜 누가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냥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데이아스 두나메오스. 이거 왜 이런 식으로 은유적으로 번역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게. 신기한 그러니까 무슨 우리 너무 신기하다. 이런 건 신기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하루 종일 베드로전서 3절 4절 가지고 하루 종일 공부했네. 어제 헬라어니 뭐 있다 이거 펴놓고 어려워가지고. 자, 하나님의 능력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이에요,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때 뭐냐면은 생명과 경건, 문자적으로 해서 그렇게 되지만은 생명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경건한 삶이에요. 이렇게 번역을 해, 정확한 거예요. 경건한 삶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직역하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좀 풀어서 해석하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경건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경건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고 느끼고 볼수 있도록 나의 삶의 다양한 부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경건이죠. 성품이나 이 모든 게. 그렇죠. 뭐 경건이 신비한 거뭐 이런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건한 삶을 살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그 능력을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경건한 삶을 우리 힘으로 못 살아가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리 에베소서에서 공부하죠. 공격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 경건한 삶을 그 도덕적이고 또 인격적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경건한 삶을 살라고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너 살아 네 알아서 어? 그럼 뭐 불교는 어떻게 돼? 자기가 자기 생하고 뭐 집 나가가지고 에? 출가해가지고 자기 혼자 막 또 고를 닦으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핑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셨어요. 나는 연약한데요. 당연히 연약하지요. 하나님 주셨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선언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경건한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됩니다. 그 경건한 삶의 모습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마태복음 5장, 7장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 우리 유명한 산상설교라 그러잖아요. 산상설. 그런데 그 산상설교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 도덕적 수준과 인격적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좀 비슷한데 조금 더 난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의예요. 전혀 다른 의. 수준이 높은 의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제일 존경받던 그런 도덕과 인격으로 존경받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너희의 의가 더 출중해야 된다 예수님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당시 가장 존경받던 도덕 선생들 그런 사람들보다도 그 의가 더 뛰어나야 된다. 더 출중해야 된다. 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산상설교를 설교하셨잖아요. 우리 산상설교 읽어봅니다. 야 그럼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산상설교 읽으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왜?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이. 원수를 용서하라는데요. 원수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라는데요. 오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성경을 읽고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아무 당황이 안 돼요. 그냥 읽고 열로 듣고 열로 흘리고 지 멋대로 살기 때문에 이런 아무 방황이 그런 기독교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여기처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산상설교 읽어요. 네 원수를 용서하고 여기서부터 막힙니다. 원수를 어떻게 용서를 해요? 어?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사랑하라니 또 용서만이 아니라. 아 그 사랑? 그것까지 그래 어떻게 한번 좀 사랑하기도 힘든데 축복기도를 축복기도 할 수 있겠어요? 축복하라래 축복하라. 당황하게 돼요 우리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또 당황하게 됩니다. 오늘 나가야 되는데 오른밤을 내친 사람이 내 인격 모독과 그런 걸 다 한 사람 어떻게 해요? 또 뭐라 그래요?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지 말.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사람 이미 가늠했다 그래요. 마음으로 어 여성을 보고 음란한 마음 쳐다보지 말라 그래요. 또 뭐라 그래요? 네가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거라 그래. 살인죄만큼 큰 죄가 어디 있어요? 근데 네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면 살인한 거라 똑같이 취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런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냥 지나가고 또 미워하고 또 그러는데 그러잖아요. 살인한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말씀 앞에 서면 당황하게 돼요. 당황하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실천하지? 그래서 이 산상설교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옛날에 많이 고민했어요. 이거 진짜 실천하라고 주신 말씀인가? 인간이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나?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아닌가. 뭐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 이 경건. 그런데 이 말씀대로 우리 살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할렐루야. 그 자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자원들,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랬죠.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건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정확히 번역하면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럼 머릿속 들어오죠. 경건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죠, 기도. 또 성경 말씀을 주셨죠. 예? 또 목사들을 이렇게 주셔서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주셨고 또 우리 주변에 예수 잘 믿고 기도하시는 경건한 성도님들을 주심으로 그들을 통해서도 또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고 또 경건한 신학자들 주셔서 좋은 책, 예? 경건한 서적들을 주시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핑계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책도 읽고 우리가 다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안 하고 나는 예?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것들을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활용해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여러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이 기도도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에요. 자원. 안 되잖아요. 저도 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어떡합니까? 오늘 새벽에 나가서 어제도 자기 전에 이런 전에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근데 자신을 볼 때 너무 부끄러우니까 예? 하나님 다시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예? 내 부분에서 거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 내 인격이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되는데 성품적인 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고쳐주세요.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 주신 자원이에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그렇게 한 번에 확 사람 변하지는 않겠지만은 차츰차츰 주님 닮은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말씀을 하는 게 4절이에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왜 이렇게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의 죄악된 부분들을 죽이고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세상과 구분되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이 4절에. 그게 뭐냐면 마지막 절에 보면은 4절 뒷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신성한 성품보다 줄쳐보세요. 신성한 성품. 신성한 성품 그러니까 무슨 신성하니 머릿수가 안 들어옵니다. 예.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이거 왜 다 이게 네이오스라고, 네오스라고 하는 말을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하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러니까 너무 교만해서 그러나요? 교만해질까봐 이상하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이 성품이란 말이 이게 본성이란 말인데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같은. 그럼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썩어질 죄악에 자꾸 죄를 져가지고 이 다 썩어 없어질 이런 이 우리 인간의 몸 이걸 이대로 우리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에 그러니까 신성한이라 그러면 안 되고 신적인 그런 게 오히려 다예요. 신적인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즉 하나님의 본성을 부여받은 자,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받은 자, 즉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뭐라 그래요? 4절에 큰 약속이에요. 약속. 그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큰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이 썩어질 몸, 죄 짓다가 썩어져서 이제 다 없어지잖아요. 불에 태워 죽거나 뭐 나중에 이건 없어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다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말라 그랬죠. 왜? 잠깐이면 다 없어져요.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의 그 모습을 갖고 부활의 몸이죠. 다시 말하면 영원히 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준비해야지. 영원이잖아요. 그 영원. 이 잠깐도 안 되는 이 삶을 위해서 다 여러분 써버리고 돈도 다 써버리고 자기 해버리고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예? 그런 삶은 어리석은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어. 그 약속 그러니까 야 돈 많이 벌게 해주나 보다. 물론 하나님 필요하면 돈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필요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필요한 거 주실 거예요. 사업도 잘 되게 하나님이 또 복도 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건 본질은 아니에요. 정말 큰 축복이 뭐냐면은 큰 약속이 뭐냐면은 이제 이 몸이 아니라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거 뭐라 그러냐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너무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까지 우리가 얘기해도 되나 이렇게 자꾸 이렇게 번역 이렇게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 지금 이 개정은 내가 그리고로 계속해서 자세히 보다 보니까 아 번역이 너무 엉망이 너무 많더라고. 차라리 그저 공동 번역이나 이런 게 훨씬 나아요. 번역이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제대로 막 이거 파벌 싸움 이러느라고 막 해가지고 이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과 같은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목적을 갖고 계세요? 그냥 이 인간, 죄 짓고 사는 인간으로 이렇게 기대하지 않으세요. 이제 곧 여러분을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여러분을 만드세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 그렇게 될 거예요. 언제? 여러분 죽으면 이제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영혼은 낙원에 가서 안식하고 있고 육신은 다 불태우든지 어쨌든지 없어졌다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나 부활하잖아요. 그 부활할 때 그 몸이 바로 신적인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몸. 우리 그걸 봤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그죠? 썩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지금같이 죄짓지 않고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썩어서 죄로 맨날 죄짓고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목사라 하면서도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여기다 머물지 않고 그 영광스러운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요. 그런데 그 신적인 존재를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갑자기 그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이미 만들어가고 변화시키고 계세요. 누구를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가셔요, 이미.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가고 계세요, 지금도 이 안에서. 어떻게 해?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을, 이 썩어 없어질 옛사람 어떻게 해요? 자꾸 성령께서 소멸시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닮은 모습을 성경 말씀대로 자꾸 살게 함으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어떻게 해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가는 중이에요, 지금. 하나님 같은 존재로.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해야지. 인격과 도덕률이 성장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이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기에 성장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변화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말씀이 뭐예요? 네가 바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만들려고 우리를 다 계획을 세워놨고 그 일을 하려고 이미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 하늘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는 게 뭐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께서 모든 자원을 다 활용해가지고 성, 기도와 예배와 이런 말씀과 경건서적과 이런 거 다 활용해가지고 우리를 지금 어떻게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 같은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데 제가 얘기했죠. 지난주일날 나는 가만히 있고 성령님이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내가 잘못해서 인간이 연약해서 죄를 지으면은 그날 저녁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제 나가시는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정말 예수님 같은 존재로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고 새롭게 만들어져가는 그래서 정말 1년 후에는 너무나 근사한 사람으로 변화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변화가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너무